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부지로 경남 양상시 통도사 인근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는 양산시의 하북면 지선리 313번지와 363-2번지 땅과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14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신규 사저와 경호처 근무시설 등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의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선 전에 머물러 있던 양산 매곡동 사저는 지형적으로 경호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온 것으로 들었다며 퇴임 후 이곳에서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